자, 어휘끝 5.0 26강이에요. 자, 뭐 이제 끝날 때까지 몇강 남았니 이거? 이것 좀 이제 세볼 때 됐나? 그죠? 이제 딱 10강 더 들으면 됩니다. 35가 끝이니까 예, 10강만 더 하면 돼요. 언제 끝나니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자, 오늘 배울 어근도 어제란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합니다. 바로 컨이에요, 컨. 올컨 좋은데 그거 아니고 컨입니다. 컨 저번에도 우리가 살짝 봤지만 함께란 뜻이었어요. 그죠? 아, 저번 시간에 봤던 건 컴이구나. 컴. 예, 똑같습니다. 컴이나 컨이나. 그죠? 예. 함께란 뜻이에요. 근데 함께란 뜻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함께란 뜻에다가 플러스 강조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함께 또는 같이 이런 어원이 훨씬 많지만 강조의 뜻도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둘게. 왜냐면 우리 예전에 리 기억나요? 리? 그죠? 리에서도 저거였잖아. 그 다시란 뜻도 있지만 좀 그런 뜻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원래대로란 뜻이 좀더 강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oncentrate예요. concentrate. concentrate 하면은 우리 그 센트라, 이거 딱 보자마자 센터인 거 조금 느낌 오나? 센터? 네, 센터에서 왔어요. 컨, 함께 센터로 모아. 그죠? 컨, 센터로 모아요. 이게 바로 컨센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정신을 센터로 모으는 걸 보고 말해. 뭔가 방향이 이상한데? 예, 아무튼 센터로 모아. 이게 컨센트레이트입니다. 나루토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나루토를 보시면 우리가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새기죠, 그죠?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나선환이라고 해서 나선환을 쏘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컨센트레이트예요. 자신의 모든 힘을 센터로 모으는 건 이게 집중하다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다로 보통 쓰여, 정신적인 의미로. 근데 집중하다 말고 모으다란 뜻도 있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컨센트레이트의 어원을 안다면 당연히 모으다란 뜻이 있다는 거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컨센트레이트를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도 쓸 수가 있다. 여기 저기 그 예문에 나오는데 주스 컨센트레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그죠? 이게 주스. 이 주스를 컨센트레이트 모은 것 해서 농축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농축물 조금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 농축물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예, 보기가 좀 어렵지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 농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컨설티드예요. 컨설티드. 자, 썰티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썰티드. 자, 우선 salt라는 단어 같이 한번 볼게요. salt. salt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는 건 바로 그 certain입니다. certainly. 아, certainly 또는 certain 이거 혹시 아나? I'm certain that 이래서 난 확실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실해. 확실하니 certain이고 그 certainly는 당연히 확실하게죠.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썰트의 뜻을 바로 마음먹다란 뜻이에요. 썰트가 마음먹다, 마음을 먹어, 그죠? 꼭 이렇게 꼭 마음을 다 잡아서 먹는 걸 마음먹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해, 난 확신해, 이렇게 바로 썰트예요. 그러면 컨설티드는 뭐냐면 마음이 한 군데로 모여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마음이 한 군데로 모여 있어. 요 컨센트레이트랑 약간 비슷하지만 마음을 한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면 합심한 이런 뜻이 나와요. 합심한. 합심. 마음, 썰트가 합 모여 있어. 이게 컨설티드예요. 그래서 합심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낸 이런 걸쓸때 보통 나타내는 게 컨설티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이거 ED 빼면은 콘서트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네. 콘서트. 그치. 이게 바로 콘서트야. 그래서 왜 콘서트라고 하냐면 마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마음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게 콘서트가 원래 뜻은 팬심이다. 예. 네. 팬 마음. 팬심에서 온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팬심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콘서트잖아요. 공연이란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모여진 곳 그게 바로 콘서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심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합심한인데 뭐 여기 보면 옆에 보면 결연한 이런 것도 또써 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결연한은 좀 별론 것 같아. 자 다음은 컨펌입니다. 컨펌 이거 엄청 중요하다. 컨펌 왜냐면 컨펌도 중요한데 이거 명사형이 진짜 오지게 많이 나와요. 자 컨펌 폼 여러분 포맷 아나 포맷 포맷 뭐그 컴퓨터 밀어버리는 거 말고 포맷이라 그러면 저런 거잖아요. 그뭐 양식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먹는 거 말고 그 행동 양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동 강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포맷입니다. 포맷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포멀한 행동이죠. 포멀 격식에 맞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맷은 격식이란 뜻이 있어요. 격식 또는 양식 즉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틀틀자 그래서 이 틀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다 같이 틀에 맞춰진 겁니다. 다 같이 틀에 맞춰졌어. 폼이 뭐 여러분 뭐 만들다 또는 형성하다라는 뜻도 알지만 그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고요. 격식 양식으로 보셔. 틀에 함께 들어가 있다. 너도 나도 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너도 나도 틀에 들어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격식이나 양식을 따르겠죠? 그래서 컨펌이라 그러면 따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르다. 따르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랑 엄청 비슷해. 컨펌. 컨펌 말고 컨펌. 사장님, 컨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직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컨펌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 컨펌은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 왜 확인하다냐면 컨 함께 펌. 아, 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펌은 견고한이란 뜻이 있어요. 견고한. 그래서 너랑 나랑 견고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 요렇게 요런 상황이고 여기도 요런 상황인데 요걸 견고하게 빡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인정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컨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다고.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폼 양식에 우리 서로 맞춰줄까? 그래서 이거는 따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자, 내가 아까도 이거 명사형 많이 나온다 그랬다. 자, 명사형 한번 써볼게. 명사형이 conformity입니다. conformity. 이렇게 conformity거든요. 하, 이거 자체 어렵다. 함께 틀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conformity예요. 자, 그래서 conformity란 뜻 자체가 따름이긴 한데, 따름보다는 순응. 이게 중요하다. 순응.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인정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순응이에요. 됐어요? 그게 바로 컨포미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있는 지문도 많고 뭐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거가 뭐 컨포미티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이고 실제로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자연과학 지문, 생명체 지문에서 뭔가 그 따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나타낼 때 순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컨포미티까지 봤어요. 자, 다음 볼게. 컨프론트예요. 조금 쉬운 단어 한번 나왔네요. 자, 컨 함께 프론트 한대요. 프론트. 이거 무슨 말일까? 자, 프론트가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론트는 앞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 인프론트오브에서 앞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은 앞인데 우리 프론트라고 하면 얼굴 중에 앞 프론트라고 하면 어딜 것 같아? 얼굴 중에 프론트. 예, 바로 이마예요, 이마. 그래서 이마, 얼굴에서 프론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를 컨, 함께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마를 함께 맞대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뭐라고? 이렇게, 눈, 이렇게, 시뻘겋게 뜨고, 뭐라고?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나온 게 바로 컨프론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컨프론트라는 말은 뭐냐? 바로, 직면하다. 어떤 상황을 이게 이마로 부딪히 이마로 막 까고 막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직면하다 또는 맞서다 이런 뜻이 있겠죠? 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 상사의 말 같은 거에 이제 개기는 거 그게 바로 컨프론트입니다. 이마로 막 이렇게 뭐뭐 하면서 막 이마로 막 들이대잖아, 그지? 죽여 죽여 때려봐 때려봐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컨프론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 컨프론테이션. 테이션. 이게 이제 우리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뉴스에 나오냐면 컨프론테이션은 그러니까 서로 이마빡을 대고 맞서 있는 상황을 보고 말하잖아. 그래서 이게 대립.
또는 대치. 대치구도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뭐 경찰과 누구만의 대치구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잖아. 그게 바로 컨프론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맞대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보죠. 컨시드예요. 시드 제발 시드 기억나라. 시드 기억나라. 시어 시드 자 시드. 이렇게도 썼었고 이렇게도 썼었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암기할 때 18강이었거든요. 내가 찾아봤더니 18강에 있었는데 이 메르세데스라고 해서 메르세데스라고 그래서 세드 이 시드 자체가 가다라는 뜻이죠. 그죠? 벤츠 얼마나 잘 가? 메르세데스. 그죠? 잘 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간다는 거야, 간다. 그래서 저번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배웠던 게 바로 프리시드였죠? 프리시디. 미리 가는 거. 그래서 선행하다였잖아. 우와, 생각 안 나나? 예, 선행하다. 뭐 이거의 변형형 시드 같은 경우는 석시드 이런 거 봤잖아요. 아래로 흘러가다. 그래서 뭐 뭐라 그러지? 저거 상속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계승하다. 그래서 시드 자체가 go 가다란 뜻이에요. 이거 아시면은 조금 할 만합니다. 자, 우선 컨시드면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뜻은 함께 가다겠죠. 함께 가다. 그래서 막 선생님 동행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하, 그런 뜻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컨시드란 뜻은 바로 함께 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게 바로 필요한 것들.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번. 함께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상대방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인정하다. 약간 안 좋은 걸 보고 말해. 안 좋은 걸 인정하다라고 할때 concede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concede를 외울 방법은 함께 가긴 가는데 어딜 가? 경찰서. 경찰서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할 때. 그죠? 경찰서 함께 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다. 그죠? 죄 같은 걸 보고 말해요. 죄 같은 걸 인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보하다. 양보하다. 그래서 경찰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보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함께 가다에서 내걸 양보를 하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컨시드라는 뜻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다, 양보하다 둘다뜻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남을 조금 안 좋은 걸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패배를 인정하다 이런 거. 그죠? 내가 잘난 걸 인정하다. 이렇게는 잘안 써. 컨시드는. 그죠? 경찰서 함께 가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명사형도 조금 애매하다. 명사형이 컨세션이에요. 컨세션. 그래서 컨세션 자체는 약간 양보가 조금 더 강해요. 양보. 봐주는 거. 그죠? 예. 남을 봐주다. 남을 봐줌. 이게 바로 컨세션입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여러분 이 다음 거 잘못 읽으면 콩그레츄레이션 된다. 예, 컨그레게이트. 자, 컨그리게이트는 자 우선 이걸 보시면 이거 어원 자체 좀 어렵다. 이게 그룹이래. 그룹 뜻이 뭐야? 그죠? 문이라 아니, 그룹이 이 저기 뭐야? 이 단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단체가 되는 것, 함께 단체가 되다. 이래서 모이다란 뜻이긴 해요. 근데 이 그룹을 알려고 그레그를 외우는 건좀 그렇잖아요. 아, 반대로 말했군요. 그레그를 알려고 그룹을 외우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또 경선식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함께 GRE 그레 게이트 문으로 가자. 문으로 모여. 으아. 함께 그래. 문으로 모여.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모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Congregate. 그죠? 함께 그래 게이트 문 쪽으로 모여. 엄청나네요. 그죠? 이게 모이다란 뜻입니다. 어렵네요. 뭐, 여러분 중에 좀, 난 외울 거야. 이러면은, 그레그를 그룹으로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그레그를 좀 쓰기도 씁니다. 예,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함께 그레 문으로 모여라.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레그가, 이 단어는 별로 안 좋은데, C, 이거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Segregate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이게 모인 걸 C, 떨어뜨리다. 이게 Segregate인데, 이게 그래서 차별하다거든.
모여 있는 걸 이렇게 얘 모이고 얘 모여서 얘네 두 개를 떨어쳐 놓는 걸 보고 세그리게이트라 그래. 차별하다. 그래서 이 차별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알잖아요. 차별하다 왠지 여러분도 많이 쓸것 같죠? 왠지. 그죠? 예. 네. 뭐 인문사회학 지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나는 그래서 세그리게이션에서 이제 그레그가 뭐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예, 그룹이라는 뜻인 걸 몰랐는데 뭐 이번에 알다 보니까 알았어요. 세그리게이션은 많이 나는데 컨그리게이트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세그리게이션의 반대말이야 차별의 반대니까 모여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레그 자체가 모이다라는 뜻이더라고. 예, 뭐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단어는 되게 좀 많이 나와. 좀 많이 나와요, 얘는. 예, 이건 무조건 거의 나오는 거죠, 그죠? consequent입니다. 자, sequent.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sequence. sequence가 좀더 여러분 귀에 다가오려나? 자, sequence. 아, 이거 들어본 적 없나요, 여러분? sequence. 자, sequence는 뭐예요? sequence는 그거죠. 저기 뭐야? 김연아 그 발레, 아니 발레란다. 피겨 스케이팅 봤나? 피겨 스케이팅 보면 막 이제 막 이렇게 맨 처음엔 점프 한세번 하잖아요, 그죠? 막뭐뭐 트리플 악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토뭐러러 러프 투 토르 뭐뭐 그런 거몇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노래 좀 발랄한 걸로 바뀌면서 막 깡총깡총 뛰어댕기잖아. 그거 할때그 되게 그 고상하신 그 누나가 그러잖아. 자, 그럼 스텝 시퀀스 시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네. 시퀀스 자체가 장면이란 뜻이에요, 장면. 장면은 장면인데 연속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장면도 장면이고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퀀스 흐름이죠. 그래서 컨세퀀스는 흐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안 건드는 흐름, 그다음에 막 기업이 잘 되는 흐름,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되게 좋은 흐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월드컵이 또 개최됐어. 이런 흐름이 한 번에 모이면 뭐가 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컨세퀀스예요. 세계의 기운, 세계의 흐름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 이게 컨세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로 일어나는이란 뜻이거든. 아, 이 컨세퀀스 자체는 결과예요. 예, 네, 결과. 이게 명사형입니다. 이거의 형용사형이 사실 여기 써 있는데 형용사형은 거의 잘안 써요. 컨세퀀트. 이게 이제 결과로 일어나는 이란 뜻이거든. 결과로 일어나는. 근데 실제로는 컨세퀀트보다 컨세퀀스가 훨씬 많이 쓰여요. 네, 결과란 뜻이니까요. 됐죠? 자, 흐름이 모여서 결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컨시스턴트예요. 컨시스턴트. 자, 컨시스턴트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컨시스트예요. 아, 이번에 칸을 좀 작게 잡았더니 아우 빡빡하네요. 컨시스트 오브. 어때 어때, 기억나니? 컨시스트 오브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뭐뭐로 구성되다. 이거 아시는 분꽤 있을 겁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컨시스트 오브.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면 개폭망. 예,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면 망해요. 컨시스턴트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바로 일관된, 끊임없는, 변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선 뜻 쓸게요. 일관된, 끊임없는, 끊임없는. 어이, 스펠링 틀렸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뜻이냐면 시스트라는 단어 한번 우선 보셔야 돼요. 시스트 들어가는 거 여러분 꽤 알고 있을 걸. 인시스트 어때요? 알고 있나요? 인시스트. 리지스트는 어때요? 어때요? 이런 거 그죠?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인시스트는 여러분 그 주요 명제 동사에서 봤을 겁니다. 주장하다야 고집하다라는 거거든. 고집하다, 주장하다. 그래서 안에 시스트 서 있답니다. 이건 스탠드예요.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게 꽉꽉꽃이 이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리지스트는 저항하다거든. 자, 이게 원래대로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원래대로 이게 되라고 꽃꽃이 맞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리지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레지스탕스 이러면 이제 저항군이 되잖아요, 그죠? 예, 저항군. 그래서 이 저항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서 있는 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 그죠? 요게 리지스트의 어원이거든. 자, 마찬가지입니다. 컨시스턴트는 함께 서 있는 거야. 함께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함께 오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 서 있는 거야. 이 현상이 바로 컨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턴트를 진짜 살펴보면 스탠드 투게더라고 써 있어요. 스탠드 투게더.
스탠드 투게더가 사실 저기 있는 거거든. 그 미국 총선에서 있었던 그런 저런 거예요. 그런 뭐라 그러냐? 그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스탠드 투게더, 함께 서 있자. 뭐 이거 공화당인가? 아무튼 거기서 했던 그 선거 구호예요. 뭐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건 Yes, we can 이거고, 뭐 힐러리 이번엔 될것 같죠? 힐러리는 파이 투게더인가? 뭐 그겁니다. 그죠? 함께 싸우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투게더 이것도 예전에 공화당인가에서 있었던 저런 그 선거 구호 멘트였어요. 아, 미국은 이런 것도 있고 좀 멋있지 않냐? 우리나라는 좀 별로야, 선거할 때마다. 이 뭐야? 이거 맨날 싸움만 하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스탠투게더,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서 있는 거. 쭉, 그래서 이게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서 있는 거야. 네 옆에서. 네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일관된 변함없는 이란 뜻이 돼요.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죠?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 consistency. 여기다 쓸게. consistency. 끊임없는 것,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이거 빈칸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빈칸. 빈칸 문제 꽤 나와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를 경우에 consist 구성하는 것 해가지고 막뭐 구성 요소? 막 요딴 식으로 가면 개망하는 거야. 자, consistency, 일관성이에요. consist Constantly 이것도 이제 일관되게 끊임없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뭐네이 정도도 봐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onstitute예요.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하죠? Constitute. 자, 이거는 당연히 Statute라는 거 처음 보는 아우린이도 있을지도 몰라요. Constitute에서 Statute는 이게 세우다야, 세우다. 세우다.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Institute, Institute. 튜트 이런 거 인스티튜트라고 하면은 이게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로 했어. 그럼 그 안에다가 뭐 정부를 만들기로 했어. 그럼 거기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세워야 될거 아니야. 그게 삼권분립이잖아. 그래서 인스티튜트는 기관이란 뜻이 있어. 기관 또는 단체. 스티튜트 알라고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선생님 인스티튜트도 모르는데 스티튜트를 어떻게 기억해요? 짜증나요? 자, 여러분 화끈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티튜트에서는 예, 아주 여러분의 이목을 끌만한 새끈하고 매끈한 단어 바로 프로스티튜트. 아, 선생님도 이 단어까지 꺼내기 싫었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위해서 남학생 전용 단어 아닌데 자 프로 어디야 어디 이거 앞에 스티튜트 세우는 겁니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 겁니다. 오빠 이러면서 그죠? 예, 어렵네요. 예, 뭔가를 그래 이런 걸로 예를 표현하기 좀 어렵네. 이렇게 앞으로 몸을 쑥 내밀고 있는 걸 보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세우다 이걸 보고 프로스티튜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춘입니다. 몸 파는 행위. 네, 이걸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래. 프로스티션 이게 매춘이고 프로스티튜트는 매춘하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스티션 어려운 단어지만 나쁜 단어고 아주 자극적인 단어죠.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내 몸을. 그죠? 예, 역시 스탠드의 개념이긴 해요. 예, 이거랑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서 있는 개념이고 이거는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없는 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빠 이거 그죠? 어렵다 그죠? 자, 매춘. 스티튜트가 세우단 걸 알았어. 그럼 컨스티튜트 할수 있겠죠. 바로 함께 뭔가를 일으키는 거야. 함께 뭔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컨시스트 위에 써 있죠, 그죠? 컨시스트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성하답니다. 컨시스트는 구성되다고, 컨스티튜트는 구성하다야, 그죠? 이루다 이겁니다. 함께 뭔가를 세우는 걸 보고 말해. 그래서 구성하다, 이루다. 특히 이루다로 많이 쓰이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이루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암기하시면 좋은데, consist of랑 constitute랑 같은 뜻이야. 근데 이거는 같은 뜻은 아니고 consist of랑 constitute가 되게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substitute 하나만 더 볼게. 옆에 써 있어서. Substitute. 자,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요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뭐지? 여기 다리가 확 부러졌어. 태클 해가지고, 여기 탁 부러졌어. 그랬더니, 아래에 서 있는 얘가 이렇게 띠용 하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 자리에 얘 대신에 쓰는 겁니다. 얘는 나가고. 이게 Substitute야.
바로 교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기자, 교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다음 건 컨슘이에요. 컨슘. 컨슘은 많이들 알지 않나? 모를 수도 있지만 컨슘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컨. 슘, 이거는 사실 커는 이 강조고 슘 자체가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 네, 슘, 슘, 어슘 이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 어슘 가정하다, 뭐뭐 쪽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에서 가정하다 이런 뜻이 있었거든. 그래서 슘 이거 자체가 가지다인데 컨슘은 그래요. 블랙 컨슈머라는 게 있죠. 컨슈머도 처음 보나? 컨슈머, 컨슈머 이렇게 해서 컨슘이 원래 이제 여기서 소비하다거든. 소비하다. 생각해보니 줌 테이크 배웠구나. 리즈메에서도 배웠고, 그죠? 예, 리즈메에서도 배웠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서 소비하다입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소비하는 사람을 보고 컨슈머라고 해요. 소비자죠, 소비자. 자, 블랙 컨슈머 뭔지 아냐? 블랙이 그 저거예요. 그 암흑의 이런 거죠. 암흑의 소비자.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사람이죠. 막그 바꿔달라고 막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 바꿔줘! 막 이거 하시는 분들. 그 블랙 컨슈머입니다. 아주 그냥 안 좋죠, 그죠? 예, 컨슘 소비하다. 이거를 그래서 중딩한테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외우신 분이 있대. 이걸 잘못 읽었어. 콘소메로 읽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콘소메 막 꽃갈콘 맛있어요. 소비해요. 이렇게 외우신 분이 있어요. 어렵죠, 그죠? 에이, 우린 그러지 않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자, 다음 거는 consolidate예요. 아, configure 먼저 볼게요. configure. 자, configure에서 figure 안 하시는 분, figure skating. 그죠? figure가 모습 또는 모양입니다. 모습 또는 모양 또는 도표란 뜻도 있어요. 모습 또는 그러니까 겉모습, 이게 바로 figure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인이 읽으면 어떻게 돼? 피규어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피규어야. 그래서 그 캐릭터의 모습을 딴걸 보고 말합니다. 피규어.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함께 맞춰. 내 걸로 맞춰. 모습을.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걸 내 스타일대로 내 모습으로 맞춰. 겉모습을 내 스타일대로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컨피규어예요. 알겠어요? 컨피규어. 그래서 설정하다. 이걸 내 모습을 맞추는 겁니다. 컴퓨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콘피그 파일이라는 거 아시면 좋은데, 예, 여러분 워낙 그냥 윈도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잘 손은 안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컴피그 파일을 손을 대서 이제 컴퓨터를 고치는 경우가 많아. 저기 뭐 실행 버튼 있거든요. 그 윈도우 보시면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쭉 뜨면 여기에 실행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컨피그라고 치시면 뭐가 잔뜩 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뭔가 그 도스 윈도우 체제, 뭐 어렵네요. 아무튼 그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컨피그예요. 컨피그의 줄임말이죠. 설정하다야. 그래서 컴퓨터를 내 거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컨피그거든.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사형을 쓰면 컨피규레이션이 돼요. 오, 이제 쓸데가 없다야. 컨피규레이션. 당연히 설정이 되겠죠? 설정 또는 배열. 배열보다 설정이 훨씬 좋아요. 네, 설정으로 배우도록 합시다. 자, 두 단어 나왔네. 바로 첫 번째 단어는 컨솔리데이트예요. 자, 컨솔리 여기 솔리드. 아야, 솔리드는 아셔야지. 솔리드. 리퀴드 뭐니? 리퀴드. 액체. 그죠? 솔리드. 고체. 에어. 기체. 이거 정도는 압시다. 그죠? 예. 네. 기체, 액체, 고체. 솔리드. 천생연분. 아, 너무 아재인가? 천생연분이란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나온 영화, 노래죠, 그죠? 네, 솔리드. 지금도 솔리드의 리드 보컬이라고 하는 김조한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도 노래를 하시죠.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함께, 여기서는 함께보다는 강조예요. 강조. 졸라 솔리드하게 하다입니다. 강조. 아까 내가 강조란 뜻 있다고 했잖아. 졸라 솔리드하게. 그러니까 엄청 딱딱하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화하다, 강화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컨이 함께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겠죠, 그죠? 함께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바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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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모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 이걸 보고 컨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가 고체인 것만 보면 왠지 조금 느낌은 와, 그죠? 예. 여기 예, 난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 뭐 그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누군가 왕권 광화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뭐 김씨 여기 이씨 여기 박씨 이렇게 쓰면 에이 그래 우리 왕을 위해 힘을 모으자 했더니 왕권이 솔리드하게 됐죠. 그죠? 그게 바로 통합하다 강화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 왕이 이제 이 셋을 다 통합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통합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함께라는 개념일 땐 통합하다, 강조의 개념일 땐 강화하다. 그죠? 김씨, 박씨, 이씨를 통합했더니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솔리드가 고친 것만 아시면 느낌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랬어. 자, 다음 거는 컨테지어스인데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는 별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 별세 개야. 무조건 세 개입니다. 얘는 컨테지어스. 자, 우선 태그는 아셔야죠. 태그. 자, 태그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뭐 태그 하죠, 그죠? 이 태그가 뭘까? 야구에서도 하죠. 태그한다고. 자, 태그가 바로 만지다. 기억나나? 예전에도 배웠는데 그 탱고에서 알려줬었죠, 그죠? 탱고. 그래서 이게 접촉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태그, 탱고, 그죠? 탱고 이렇게 막 껴안고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지다인데 함께 만지다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이 병한테 이렇게 한번 만졌어. 그래서 내 손이 이렇게 된 상태야. 근데 그걸 너도 이렇게 한번 만졌다? 그랬더니 나도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테지어스입니다. 함께 만져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컨테지어스인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염성이야.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컨테지어스. 전염성에. 함께 만지는 적인 전염성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염성에. 자, 그래서 전염성 있는 이 컨테지어스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인펙트 기억나요? 인펙트 전염시키다? 인펙티어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건 바로 컨테지어스입니다. 인펙티어스 안 나와요. 컨테지어스 전염성에.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진짜 중요해요. 전염성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제 두 단어 더 남았고요. 다음은 젠 나오는데 아우 어려워요. 오늘도 긴 강의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보죠. 자, 다음 장 왔어요. 어디요? 자, 아까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걸 썼는데 이번 이 페이지도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좀 단어가 많아. 아유, 알아요,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아직까지 컨이 지속되고 있어. 자, 컨 함께 텍스트예요. 텍스트 메시지. 그죠? 텍스트 파일. 그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뭐야? 문자란 뜻이죠, 문자. 문자. 문자를 모아둔 거예요. 그죠?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쭈쭈쭈쭉 모아놓은 거. 이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장. 이렇게 이걸 이렇게 쭉쭉쭉 모아놓은 거구나. 그냥 문장이 아니고 문장을 모아놨구나. 그러니까, 우린 이 글을 쭉 밑으로 읽으면서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문맥상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아, 짜증나죠, 그죠? 이거 글을 단어를 이렇게 모아둔 거를 중에서 문맥. 그 모아둔 것 중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맥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은 컨버지라고 합니다. 컨버지. 뭐 버지가 뭐 찾아보면은 여기는 벌지가 모여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모여들다. 그래서 컨벌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수렴? 예, 수렴 또는 모이다. 어서 모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컨벌지예요. 예, 벌지 자체가 묶이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함께 묶이다 뭐 이래서 함께 모여들다 이런 걸로 벌지를 근데 또 암기하기에는 너무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벌지 따로 어떻게 외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컨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컨벌지의 명사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컨벌전스. 이게 이제 융합이거든. 모인 거니까 융합 또는 통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융합수학 뭐 이런 거 배우잖아. 통합수학, 융합수학. 이게 바로 컨벌전스 매스메틱스가 돼요. 그래서 모아서 뭔가를 따로 이렇게 쇽쇽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컨벌전스입니다. 컨벌전스는 어떻게 외우냐? 컨벌지. 컨벌지는 이거는 이그 경선식이 아니고 요새 또 유행하시는 분이죠. 그 제우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 이름이 이충권인가? 뭐 그런 그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단어 강의할 때쓴 거야. 큰 돈을 벌지. 큰 돈을 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다 모이는 거야. 큰 돈을 버니까요. 그죠? 함께 모여서 큰 돈을 벌지. 모여 모여 어서 모여. 하, 어렵네요, 그죠? 자, 이분도 되게
그 수트 입고 막 이러시던데, 아, 이분 좀 대단해. 개인적으로는 경선 수능은 진짜 대단하고, 아, 표정 하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충원 선생님은 이거 컨벌지 보면 컨벌지 자 어떻게 본다? 큰 돈을 벌지 막 이러면 애들 막, 어, 막 이런 표정이면 그래 나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야 막 이런 말이라도 해요. 경선식 씨는 아주 그냥 좀 대단하죠, 그죠? 자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컨벌지 원래 이거 자체가 묶이다라는 뜻인데, 어, 컨벌지 돈을 큰 돈을 벌지, 큰 벌지. 자, 모여드럼. 됐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컨벌전스. 융합통합이죠? 아,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컨이 끝나고 드디어 이 어근이 나왔는데, 어근 자체가 GEN이에요. 뭐,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있는 거 있죠? 그죠? 바로 gene 해서 유전자. 있었죠? 유전자. 그럼 gene 이건 자체가 뭐냐면 바로 탄생입니다. 탄생 또는 생산,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젠이에요, 젠. 그죠? 또는 종족이란 뜻도 있는데 우선 젠 같이 볼게요. 되게 헷갈린 단어 많아.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컨제니얼, 컨 함께 태어났대, 태어남, 함께 태어났대. 그러니까 같은 이 틀에서 딱 찍힌 거야. 붕어빵 이렇게 있고 여기도 붕어빵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통통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성질의 이런 뜻이요. 같은 성질의. 근데 이거랑 맨날 시험 문제 같이 나오는 거 있다. congenital, congenital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요거 하나 더해져 있거든. 근데 이거 뜻이 완전 바뀌어요. 이거 선천적이냐? 그래서 대부분 답이 이거고, 이건 약간 오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congenital, 그 이게 바로 선천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아, geni는 좀 달라. 어, geni는 그 약간 어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좀 따로 보셔야 돼. 예를 들면 genius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다 알걸? genius 여러분은 아니에요. 천재란 뜻이야. 천재는 공부해서 되는 거야?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재가 지니어스, 제니 이거 자체는 타고난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이건 만들다고, 이건 타고난 걸 보고 말해요. 그래서 congenital 이거는 선천적인 이란 뜻이고, congenial 그죠? 이거는 어, 같은 성질의 뜻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와. 자, 다음 단어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걸? generate예요. generate. 진 만드는 게 하다, 그죠? 만들게 하다, 태어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만들게 하다, 태어나게 하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트 자체가 그냥 뜻, 이거 젠 이게 만들 하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발생시키다야, 뜻 자체는 발생시키다, 발생시키다. 자, 그럼 여기다가 OR 붙였어, 제너레이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제너레이터,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구동기라는 뜻으로 써요. 모터라는 뜻도 제너레이터에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발전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단어, GG, Girls' Generation, Generation. 만들어내진 것이죠, 그죠? 이렇게 딱요 상시에 만들어내진 것들, 그게 바로 시대죠. 시대 또는 세대.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가 되겠죠? 소녀의 세대란 뜻이죠, 그죠? 지금은 소녀라고 보기엔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어,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제너레이트에 관련된 단어 여기 두 개가 정리되어 있거든? 요거 잠깐 볼게. 리저너레이션, 리제너레이트.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발생시켜? 다시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재생이야, 재생. 재생시키다. 예, 재생시키다. 다시, 그거 말고, 그 플레이 버튼 말고, 다시 생명을 주다. 이게 리제너레이트입니다. 됐죠? 뭐, 아마, 저기, 뭐야, 여자애들은 화장품 같은 거 생각할 때, 리제너레이션 뭐 크림 뭐 이런 거 많을 겁니다. 그게 재생 크림이거든. 예.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반대말은 DE. 디제너레이트가 있어요. 아이고, 디제너레이트. 이거 없네요. 제너, 레이트 이렇게 가시면 이거 자체가 생명체를 떨구다 이런 뜻이잖아. 아래로, 그죠? 그래서 이게 타락시키다야, 타락하다. 그죠?
생명인 유전자를 떨궈 그래서 타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제너레이트보다는 리제너레이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제너레이트란 뜻만 아시면 리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울걸?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단어가 진이에요. 진. 진 유전자죠. 설마 이거 모르겠니? 유전자. 자, 유전자인데 여기에 관련된 단어 되게 많아요. genetic. 이게 유전의라고 그냥 해석될 것 같잖아. IC 붙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유전의보다는 유전학의가 훨씬 좋아요. 유전학의. 학문적인 이름입니다. genetic 하면은. 그죠? 그래서 유전학의란 뜻이야.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미 이거 다 지도 만들어져서 유전자 지도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 그죠?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린 있거든요? 네, 게놈 프로젝트가 뭐야? 뭐 게놈이야? 뭐 욕하는 거야? 뭐야? 당연히 지남이라고 읽는 거야 돼. 진이잖아요? 유전자가 진. 지남 프로젝트예요. 이게 유전자 프로젝트 지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진 에다가 OM 붙여서 유전자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남 자체가 유전자의지 제네틱 하면 유전자보다는 아니 유전자보다는 유전학의란 뜻이 훨씬 강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 건 유제닉이거든요. 유제닉스. 자, 유제닉스는 우선 닉스가 붙었어. 익스 피직스 어때요? 요 익스 이거 붙으면 어떻게 되네? 피직스가 뭐죠? 물리죠. 그래서 익스가 붙으면 우선 학문 이름이란 거 아셔야 돼요. 학문 이름. 예, 학문 이름입니다. 익스 학문 이름이야. 그러면 젠 유전 학문이겠네. 그럼 제네틱이랑 똑같은데? 자, 이유가 나타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유를 아시려면 원래 라틴어인가 히라본가 뭐 그쪽 개념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어때요? 어떻게 읽어? 유토피아라고 읽죠, 그죠? 토피아 자체가 그 떨어진 이상향이야. 이상향이야. 근데 유 이게 원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발음이 되죠. 그게 이게 좋은 이상향을 보고 말해. 좋은 이상향.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유였는데 나머지 유만 써서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당연히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 디스토피아예요. 토피아. 그죠? 예, 떨궈져 버린 그 낙원 이상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옥도. 지옥도라고 말을 해요, 보통. 디스토피아라고 하면. 근데 요새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토피아 관련돼서 지금 이거는, 그럼 유토피아는 지금 현재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쪽으로. 가곤 있지만, 이렇게는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상향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설마 우리가 지옥이 되겠니? 이건 안 되는데, 이거랑 달리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토피아. 이상향은 이상향인데, 이게 이상향이라고 그랬잖아? 이상향인데 남들과는 다른 이상향에 살고 있는 거야. 즉 내가 남들과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곳을 이상향으로 치는 거지. 그런 트렌드가 요새 있고 그런 트렌드를 보고 남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헤테로라는 말을 씁니다. 헤테로토피아. 헤테로란 말 자체가 other, 다른이란 뜻이에요. 헤테로토피아. 남들과 다른 곳에 있는 나의 이상향. 이건 현실이에요. 이걸 왜 설명하는지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이유, 좋은 토피아, 이상향, 천국이죠. 저 디스 떨어져 버렸어. 내 이상향이 떨어진 곳, 지옥도 반대로요. 지옥도. 현실에서는 내 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나만의 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내 그래서 헤테로 토피아의 가장 큰 걸 이제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는 사람들이 살긴 살아. 나랑 되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돼 있잖아. 아파트 자체가 평수라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진 돈에 의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상향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을 하죠. 저 사람들이랑 나는 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헤테로토피아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바로 여기 헤테로제니어스라고 있거든. 헤테로제니어스. 자, 헤테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다른이라는 거랬죠? 다른. 다른에다가 제니어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태어나는 것의라죠. 그래요? 그래서 다르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종의 이런 뜻입니다. 이종의 또는 이질적인.
요거야 이종의 또는 이질적인 헤테로가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걸 요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분도 이렇게 쓴것 같아. 그래서 여기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면 유제닉스는 뭐냐면 좋은 유전자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성학입니다. 우성학. 이게 시험에 한세번 나오는데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우성학. 근데 이걸 또 별표로 안 줬어. 어쩌라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성학. 이게 유제닉이고요. 우성학은 뭐냐면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해서 우성인 걸 이제 찾아내는 학문을 우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성인 게더 좋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런 그 인간의 어떤 특성 같은 걸 계속 더 우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간을 개종해 나가려는 학문이 바로 우성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보통 유제닉스 구문이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대부분 약간 유제닉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너희도 SES를 알기엔 너무 나이가 그죠? 네, 어리죠? 거기 보면은 유진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예, 유진이 한국 이름에도 많이 쓰이죠. 정유진, 이유진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 유진이라 그러면 외국에도 엄청 많아요, 진짜. 예, 유진. 예, 그래서 또 여러분 친구 중에 유진이란 말 이름 쓰면 유진, 아 이거 얼마나 촌스럽니, 그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써, 얼마나 멋있어. 이거 뜻이 뭐야? 우성이란 뜻이에요, 우성. 그죠? 난 너보다 잘났단 뜻이야. 좋은 유전자란 뜻이야, 이거. 유진, 그죠? 뭐 유진 머릿속에 있는 이름이 몇개 있긴 한데, 하, 근데 여러분 알기 어렵죠, 그죠? 예, 미국의 힙합 가수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유진. 자, 그 다음 거는 바로 젠더 하기 전에 그럼 이것까지 끝내고 가자. 자, 다른이 헤테로야. 그러면 같은은 호모입니다. 호모, 반대말 호모. 호모 보고 여러분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우선은 게이가 떠오를 거야. 게이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호모에서 휴먼 떠오르는 애가 있어. 휴먼 떠오르는 애가 있는데 휴먼이 떠오른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 때문에 그래요. 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스펠링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이게 왜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냐면 현생 인류랑 똑같은 정도의 몸 신체를 가졌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호모가 같은이란 뜻이야. 자, 그럼 호모가 왜이 성소수자를 얘기하냐? 그러면 동성끼리 사귄다라는 의미에서 호모가 게이란 뜻을 가지겠죠. 그러면 호모는 게이냐? 아니죠. 게이랑 레즈비언을 합쳐서 호모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호모는 이제 같은 그 성별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게 바로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동종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명사형인 헤테로 제니틱 호모, 아이고. 호모 제니티 이거 둘 이게 이질성 이게 동질성이에요. 요렇게 한 번에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젠더예요. 젠더 이거는 이제 성 또는 성별이거든. 야 이거 모르면 난리 난다. 예, 물론 이걸 이제 섹스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발음 자체가 좀 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건 약간 조금 네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좀 포멀한 저 아까도 포멀 좀 얘기 나왔는데 양식에다가 쓸 때는 여러분의 성별 쓸때 젠더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남성인 경우에는 뭐 써야 돼? 맨 써야 돼? 아니죠. M. 이거 뭐야? 맨 아니야. 메일. 여자는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F 써야죠. 피메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M, F 이렇게 딱 그거. 거기 뭐야? 이 젠더 막 검색해 보지 말고 이거 언제 쓰냐면 여러분 저기다 써야 돼. 저기 뭐야 여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잖아요. 그럼 해외 나가면 비행기 안에서 그 이제 출입국 카드를 만들게 돼요. 거기 보면 자기 성별 쓰는 부분이 있는데 뭐야 까오떨어지게 막 젠더 막 검색해 보지 말고 비행기에서 데이터도 안 되는데 막 아, 젠더가 뭐지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젠더에서 가장 중요한 젠더는 바로 다 알고 있죠?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트랜스가 옮기다잖아. 젠더를 성을 옮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 되긴 좀 어렵고, 예, 남성이 여성으로. 그걸 보고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더가 성별인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뭐, 이거 처음 본 애들은 없을걸? 제네시스예요, 이게. 제네시스. 현대 자동차의 가장 프리미엄 라인이죠, 그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도 이거 탄생, 그죠? 탄생입니다, 그냥. 탄생이에요. 제네시스 자체가 기원. 또는 발생이란 뜻이요.
기원 또는 발생. 그죠? 탄생 인화니까 그죠? 제네시스. 좀 멋있잖아요. 말 그대로 제네시스 하면은 그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조금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요. 종교적인 의미. 요런 거는 그래도 좀 기독교 학생이다 이러면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학생이다 이러면 좀 알아두는 것도 간지는 나. 자, 어떤 간지냐? 제네시스가 바로 구약 성경 1장 맨 처음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이거 딱 보면 되자. 세상을 창조한 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젠 했겠죠. 만들었겠죠. 그래서 창세기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다음 보니 뭐 조금만 설명하면 출애굽기. 왜냐면 여기까지는 말이 멋있거든. 출애굽기. 출 탈출의 애굽을 그런 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탈출 밖으로래. EX가 나오겠죠. 엑소더스. 요런 것까지. 아, 여기까지가 좀 발음이 멋있고 나머지 별로 안 멋있지 않아요. 뭐 루크 막 이렇거든. 그래서 그 뭐 성경 알아? 그럼 막 아 그 제네시스로 시작하는 거 막 이런 그 이런 개간지 그죠? 멋은 없어요 그죠? 그럼 제네시스 다음 뭐라? 엑소더스 알아?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걸 모르는 애들은 출애 굽기로 알고 있는 새끼가 있어. 아 진짜 어떡하려고. 자 그래서 자 제네시스 창세기 또는 기원 또는 발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헤테로제니어스 호모제니어스 다 끝냈고 뒤에 있는 이 세 개가 진짜 영어 시험에서 그냥 무진장 나옵니다. 정말 엄청 나와요. 진짜 토평고 같은 경우는 이 단어는 조금 익숙해. 그 1학년 말인가 그때 나오잖아요. 저 콜롬비안 익스체인지에 가지고 그 저기 뭐야 여기에서 저기 뭐 뉴 월드에서 올드 월드로 이렇게 주고 올드 월드에서 뉴 월드로 이렇게 갖다 주고 할 때 인디지니어스 미안해요. 인디지너스 이게 인디지너스가 나오거든. 그래서 인디지너스를 그때 배우셨으면 조금 할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이거는 우선 생각할 때 인디를 배워야 돼. 인디 뭐 음악에서 인디 음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디 음악 뭐 인디 게임 그 게임인데 인디 게임 이거 뭐 인디 게임 뭐야? 되게 소규모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죠? 그래서 인디라고 하는 거 자체가 고유의란 뜻입니다. 고유의. 이거 자체가 고유야. 고유의. 토착의. 그래서 고유의 토착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뭐야? 인디언. 인디언이 사람이잖아. 토착민이란 뜻입니다. 인디언 자체가. 그래서 인디가 그냥 그 사람 그 고유의 원래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디지니어스. 인디지니어스라 그러면 인디에서 진 탄생한 사람들을 보고 말해요. 인디지니어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토착의 그냥 이거 자체가 토착의야. 그죠? 요 그대로가 인디지니어스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좀 봤더니 인디언 지나스 이거 왜 써쓰면서도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이해해 줍시다. 알겠죠? 아 슬프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인디언 쥐나 때 원래 인디언은 쥐가 많이 나 이게 뭐야. 아 이거 말해놓고 이게 뭐야 이상해. 자 그냥 인디언 합시다. 인디언 자체가 그냥 토착의 이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해줘요. 자 밑에 건 인디가 없다. 인디가 없고 그냥 얜 인이 있는 거야. 인이 안쪽이라고 해석되는 인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인.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GNI가 있고 얘는 그냥 진이에요. 자, 이거 차이 내가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다. 그죠? 진 자체는 탄생 또는 생산 유전자란 뜻이고 그다음에 GNI 이거 자체는 천재, 즉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니어스야. 천재적인이야. 그냥 이거 자체가 천재적인이야. 그래서 인제니어스 하면 천재들의 안쪽에 있는 생각들을 보고 말합니다. 인제니어스는 바로 기발한 이란 뜻이야. 기발한. 지니어스만 보면 할 수 있을걸? 기발한, 독창적인.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자, 문제는 뭐냐. 이거에 이제 저기 뭐야. 그 명사형이에요. 인, 아이고 이거 인디 쓸 뻔했다. 인제니티. 인제니티. 이거 자체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이게 크리에이티비티 맨날 강조하는 거죠. 이거 창조성이야. 창조력. 창조성. 이거랑 좀 비슷한데 쉽게 그 질문에서 쉽게 주면 크리에이티비티를 줘요. 이거 창조성으로 쓰라고.
뭐 예를 들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해가지고 막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빈칸이다 해가지고 뒤에 막 창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를 쓰면 되는데 좀 어려워. 이 빈칸 문제가 3점짜리야.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비티 주지 않아요. 이걸 줍니다. 무조건 이거 주게 돼 있어요. 인제뉴티. 이거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창적인 이거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천재가 아니고 발생이란 개념으로 나온 인제니어스. 이건 뭐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의 란 이런 개념이에요. 태어날 때의 란 뜻이야. 태어날 때의. 태어날 때의 안에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인제니어스. 아, 인제니어스래. 인제누스입니다. 인제누스. 자, 인제누스는 태어날 때의 너의 마음이야. 그래서 순진한이에요. 순진한. 예. 솔직한도 있는데 솔직함보다 약간 순진한이 좋아. 인제누스. 그죠? 인제너스를 암기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순진해요. 순진해. 엄마가 어제 물어보는 거야. 얘가 어젯밤에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있는 걸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야. 언제 누웠어? 언제 누웠어? 이랬더니 순진하게 대답하는 거지. 새벽 3시요. 이러면 엎드려. 이렇게 하고 막 처맞겠죠. 그죠? 언제 누웠어? 예, 이게 바로 순진한, 솔직한이란 뜻입니다. 그죠? 아, 이거는 경전식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이에요. 어때요? 완전 잘해오죠? 언제 누웠어? 이게 솔직한. 아이 좋아.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페이지 가죠. 자, 메저예요. 자, 여기 있는 네 개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던 거 너무 쉽잖아, 단어 다. 자, 메저 하면 여러분 다 알걸? 재다라는 거? 자, 이걸 왜 재다라고 해석해요? M, 어이쿠. MEA 이거 뭐였죠? 매터. 이거 세번 나온다. 야, 매터. 이거 자체가 단위란 뜻이니까 단위로 만드는 것 이걸 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재다. 재다란 의미에서 평가하다라는 의미 나온다. 평가하다. 자, 여기 꼭 알아두시고 평가하다. 매저가 평가하다란 뜻이 있어요. 됐죠? 자, 매저가 재다란 의미에서 측정이 돼. 측정. 측정. 이렇게 재는 거. 재다에서 측정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측정 도구로도 쓸수 있고, 그래서 도구란 의미도 있고, 도구는 왜 만들겠어?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만들잖아. 그래서 이게 수단으로도 쓰여요. 수단. 됐어요? 자, 이게 major예요. 재다에서 평가하다, 측정하다에서 측정하는 도구. 도구를 왜 써? 그래서 수단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major예요. 굳이 measurement, 이렇게 주면, measurement. 이렇게 주면 이거는 오히려 그냥 평가 또는 측정이야. 여기에서 수단이라는 의미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measure 자체의 명사 뜻인 수단이라는 의미가 바로 잡힙니다. 알겠죠? 동사일 때야 이런 뜻이지. 명사일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및. 모르는 어린이가 없네? 그죠? 및. 만나다야, 만나다. 그죠? 만나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meet the need 때문에 그러죠? meet the need. 니드, 필요잖아요, 그죠? 그 필요를 만나다. 그죠? 필요를 만나는 게 바로 충족시키다죠. 그래서 필요를 충족시키다. 됐죠? 자, 다음 건 ODD. 오드예요, 오드. 여러분, 오드는 역시 오드 아이가 생각이 나야죠? 오드 아이. 어떤 눈깔이야? 양쪽 눈깔에 색깔 다른 눈깔이야. 그죠? 여기는 파랑색, 여기는 검은색 요거. 요거 오드 아이잖아요, 오드 아이. 약간 징그럽죠, 그죠? 모르겠어. 근데 예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한, 뭐지, 4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태어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드아이. 자, 오드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게 원래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남은 것이란 뜻이에요. 남은 것. 남은 것. 남은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원래는 둘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둘이었는데, 한명 나갔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둘 빼기 하나는 무조건 하나죠. 그래서 얘가 오드가 홀수란 뜻이 있어요. 오드 넘버라고 그러면 홀수 넘버.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오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아셔야 돼요. 한 명, 이게 빠지고 나머지가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여분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드 자체가 여분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눈깔이 이렇게 다르면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보고 있는 기분이. 그렇지. 이상한이죠. 이상한. 특히 오드 하면 이상한하고 홀수 이거 두 개가 진짜 중요해요. 그
가장 기본 뜻이거든. 이상한하고 홀수. 여분해란 뜻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드아이 하면은 색깔이 달라서 이상한 눈깔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홀수 눈깔이 뭐야? 그죠? 이상한 눈깔로 하시는 게 좋아. 자, 다음은 오더예요. 오더. May I take your order? 이거밖에 모르죠. 주문. 이런 제기를. 주문 명령만 알고 있어. 망했어요. 그죠? 자, 명령에 잘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서, 순서란 뜻이 되겠죠. 그죠? 특히 순서란 뜻 진짜 중요해요. Take in order 이랬어. 그러면 좌 줄 좀 서 이겁니다. Take in order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됐고, your order라 그러면 너의 주문품이란 뜻도 있는데, 주문이라는 거 알면 주문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order는 질서, 순서라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명사거든. 그래서 order를 명사로 쓰면 명령, 주문 이렇게 좀 하지 마요. 제발 좀 질서랑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특히 순서일 때는 이제 본문 부분 나갈 때가 조금 어렵죠. 그죠? 순서라고 잡혔을 땐. 그러면 여러분 요거까지 할게요. out of order. 이걸 명령의 바깥이다 이렇게 하면 망하고, 그죠? 질서의 바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 난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가시면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come에 이어서 con 배웠고요. 함께 또는 강조음이 있었어요. 그죠? 막 conform 이러면 이게 form 양식에 맞춰서 따르다, confront 이마맞대고 직면하다, concede seed 가다니까 함께 가려면 필요한 게 인정하다, congregate 그죠? 그룹의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모이다 이런 거였죠. 함께 그래 문으로 이렇게도 배웠어요. 그죠? consult, certainly 확신해, 마음의 확신해, concert 그 팬심이라는 거 기억나죠? 그죠? 함께 마음을 모았어, 합심한, concentrate, 센터, 중앙으로 함께 다 모았어, 마음을. 그게 바로 집중하다. consequence, sequence가 이제 흐름, 장면이란 뜻이었죠. 장면의 흐름이 결국 다 모여서 결과가 되고, consistence, 그죠? sit 자체가, sit 이거 자체가 서 있는 거죠. 함께 서 있어, 그렇게 쭉 서 있는 일관된 이었죠. 그 다음에 constitute, stitute가 세우다였죠. prostitute 뭐였어, 오빠 어디가, 그죠? 앞에다 세우는 거, 매춘이었죠. Institute가 세워, Constitute 함께 세워, 그래서 이루다, 재정하다. 그 다음에 Consume, Black Consumer, 그죠? 나쁜 소비자들, 그래서 Consume 소비. Configure, 자 Figure, Figure 바로 모습이었죠? Configure, 그래서 내 모습이랑 제 모습을 똑같이 맞추는 거, 설정하다. 그 다음에 Consolidate, 함께 만들어, 어떻게? 고체로 만들어, 그래서 강화하다,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모아서 통합하다. Contagious, 함께 만져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면 어떻게 돼? 감염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문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맥락, 문맥. 그 다음 컨벌지, 일로와 큰 돈을 벌게. 그죠? 모여들어. 자, 컨제니얼이라고 했죠. 그죠? 젠, 함께 태어났어요. 진, 태어나다니까. 같은 성질. 제너레이트, 태어나게 하는 거, 만들어내다 발생하다. 진은 유전자. 그 다음에 이유진스, 이유, 유토피아, 유유, 좋아요. 이유진스, 좋은 그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우생학, 젠더, 트랜스젠더, 성성별, 제네시스, 창세기전 또는 기원발생, 헤테로, 반대, 다른이죠. 아, 반대가 아니고 다른이야. 헤테로제너러스, 이종, 호모, 카테오제너러스, 동종의. 그 다음에 인디제너스, 이거 꼭 알아야죠. 인디언, 고유한. 그 다음에 인제니어스, 지니어스 나와있죠. 그죠? 천재들의 머릿속, 기발은 똑똑한. 그 다음에 인제누스, 인제 누웠어요 엄마, 순박한, 그죠? 순진한. 자, 매절, 제다부터 측정기구, 법안까지 보시면 되고, 밋 하면은 만나다랑 충족시키다 있고, 오드아이 눈깔이 이상해, 홀수, 그 다음에 오덜 주문 말고 질서 순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벌써 1시간짜리가 넘어가냐 이거는. 다음 강은 안 그러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갈게요. 수고했어요.